예전에 일하던 분들이 다방면으로 많이 퍼져가서 계세요. 전에 제자들이 다들 악바리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아쉬움이 있네요. 저는 알찬 리뷰를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좀 까비까비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그러네요. 에이, 속상하네. 그리고 저기 경력 있는 신입 좀 많이 봐줘요, 여러분. 빨리 가서 홍보 좀 하시고 도와주세요. 이미 쭉 찍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 지금 레스토랑을 몇 군데 섭외를 해놓은 게 얼마 전에 최현석 셰프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최현석 셰프님 처음 봤어요. 주방에 있을 때조차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비즈니스적으로. 제가 한 1년 전인가? 2년 전쯤에 그 최현석 셰프님 레스토랑에서 이제 나오실 때 초이단 닫았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 스타 셰프들이 왜 이렇게 방송 활동을 많이 하고 레스토랑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이런 거가 있냐? 혼자 나가려고 갈비집 CF를 찍었네.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런 광고를 찍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고. 근데 그 영상을 최현석 셰프님 보셨대. 그리고 그때 굉장히 본인이 힘들었는데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고마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미팅 가려고 최현석 셰프님 말고 거기 레스토랑 매니저분이 예전에 저랑 같이 일을 했던 분이에요. 권 셰프님하고 일할 때 소믈리에로 있으시던 분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분 통해가지고 혹시 저기 최현국 셰프님 레스토랑 섭외할 수 있나요?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분이 최현석 셰프님한테 전달을 한 거지. 아, 지금 목준아 승우 아빠라는 분이 있는데 혹시 와서 이런 콘텐츠를 찍어도 되냐고 하셨다. 그러니까 최 셰프님이 아 예전에 그 영상 때문에 진짜 고마웠는데 기회다. 그냥 승우 아빠 찍고 싶은 거 여기 와서 다 찍으라 그래라.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미팅을 갔다 왔거든. 그래서 그날 최현석 셰프님 오셨어. 실제로도 현장에 미팅하러. 근데 야, 나 이제 들어가가지고 룸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레스토랑 룸 안에서 누가 이렇게 옆에 백 하나 딱 들고 탁탁 걸어오는데 파란색 그 수트를 딱 입고 오셨어. 그 위에 와이셔츠 하얀색 단추 두개 정도 딱 풀고. 야, 멋있더라. 이래가지고 방송을 나가라 싶을 정도로 야, 멋있더라. 그때 미팅하면서 최현숙 셰프님 레스토랑이 지금 초이닷을 다시 찾으셨대요. 초이닷에서도 근무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6월 달쯤에 초이닷은 하루 종일 있을 거예요. 점심 서비스도 치고 저녁 서비스도 치고. 최현숙 셰프님 말로는 초이닷의 전통은 스타지가 와서 셰프들 점심밥을 해주는 거다. 승우 아빠 오시면은 점심밥을 하셔야 된다. 가지고 점심밥을 해야 돼. 그래서 그때는 아마 점심 서비스도 하고 저녁 서비스도 하고 이래가지고 2부작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저기 있어요, 중앙감속기라고. 중앙감속기는 이제 조금 캐주얼한 요리인데 거기도 이제 한번 가보기로 했고. 그래가지고 그 컨셉에, 방송 컨셉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는데 되게 우아하게, 아, 저희는 복지 않아요. 저희는 서로를 존중하고 따뜻한 일터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왜냐면 나중에 제가 나오면 더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혹시 오시면은 오는 거 아니겠지. 최현석 셰프님 레스토랑 두 군데 가고, 지금 최현석 셰프님이랑 같이 이제 연이 있으신 분이 이제 중식하시는 여경래 셰프님. 여경래 셰프님 루이 키친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도 한번 파인다이닝 중식 경험해 볼것 같고. 그다음에 예전에 그 신동민 셰프라고 슈밍화 미코 이렇게 하신 분이 또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 레스토랑도 한번 가가지고. 그리고 지금 그 이원율 셰프님 레스토랑을 섭외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가치한끼랑 비슷한 일이 벌어져서 7월달 정도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다음번에 지금 잡혀 있는 게 돼지갈비집도 하나 있어요. 양촌리 돼지갈비집이라고 큰 가게 하나 있거든요. 막 몇백평짜리. 거기 가서 이제 불판 닦고 숯 부치고 숯 배달하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한번 하지 않을까. 그런데 시장을 좀 가보고 싶더라고. 그왜그 광장시장 가면은 빈대떡집 이런 데 있잖아요. 빈대떡집, 할머니 칼국수 이런 데 있잖아요. 할머니한테 내 애호박으로 두들겨 맞고 약간 그런 거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파인다이닝만 가면 재미없잖아요. 저는 사실 새로운 요리 배우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거를 할수 있게 여기저기 가가지고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호텔 조식 서비스 하는 것도 하나 지금 잡혔을걸요? 아침에 계란 요리하고 호텔 아침에 세팅하고 종류별로 음식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는 뭐 빵하고 뭐 하루는 뭐 파인다이닝도 하고 하루는 뭐 돼지갈비도 하고 빈대떡도 하고 칼국수도 하고. 응?
이러다가 혹시 모르잖아요. 나중에 뭐 광고 들어와가지고 뭐 오뚜기 공장 같은 데 가서 3분 카레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지금 그 육가공 업체 중에 존쿡 델리미트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또 부장님으로 일하고 계신 분을 또 이제 알고 있어가지고 거기도 한번 갈 수 있어요. 킬바사 공장 한번 견학도 하고. 예전에 일하던 분들이 다방면으로 많이 퍼져가서 계세요. 다 이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라 가지고 다 어디 한 자리씩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전에 제자들이 다들 악바리이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일을 하시면서 있어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에 아이들 마장동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 기회가 되면은 좋죠. 근데 고기 손질하는 거 배우는 게 또 이제 쉬운 일이 아니고 너무 이제 쉽게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아서 그런 거는 이제 컨텐츠에 좀 고민이 좀 들어가야겠죠. 정유광님이랑 같이 가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유광님을 제가 한번 봤어요. 이번에 기네스 컨텐츠 찍을 때 정유광님을 봤어요. 그래서 정유광님하고도 한번 콜라보를 했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해볼 수도 있겠죠. 최현석 셰프님 모셔놓고 와우 이상형 월드컵. 저는 사실 최현석 셰프님이 같이 한 끼를 나와주셨으면 저 너무 좋겠는데 지금은 너무 이르죠. 그래서 그때 한번 같이 일해보면서 중간중간 점심 먹을 때 좀 영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팅 한 번밖에 안 했고 초면인데 나와주세요 이러면은 안 되는 거지. 같이 하루 종일 일하면서 좀 이제 땀도 같이 내보고 밥도 같이 먹고 서비스도 같이 하면서 부식 이야기는 좀 하지 말고 호감도족을 좀 하고. 아 셰프님 그럼 미리 이제 직원을 한 명 섭외를 해놔야지. 오전 시간에 저를 가르쳐준 사람한테 점심 먹을 때 최현석 셰프님한테 같이 한 끼 살짝 얘기 좀 꺼내줘 이렇게 해가지고 포섭을 딱 한 다음에 그 친구가 이제 점심 먹을 때 저 이것도 재밌는데 같이 한 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딱 띄워주면 야 그거 좋겠네요. 제 자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하면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해서 싹싹싹싹 이제 비벼서 이제 말아서 이렇게 이게 다 여러분 다 이제 사전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더 이제 뭔가 레스토랑을 추천할 만한 곳이거나 아니면은 가봤으면 하는 곳들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공장 같은 데 섭외는 센박분들한테 부탁을 해놨는데 여전히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에이 진짜 이거 어차피 팀장님이 다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팀장님 빨리 공장 섭외 좀 해주세요. 진짜 꼭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게 만드시고 진짜 에이 샌드박스에 오뚜기 연줄 있는 분도 지금 스트리머로 있는데 계시잖아요. 그 해가지고 말이야 좀 공청기 소리 좀 작아진 듯. 이제 가도 되죠 여러분? 가겠습니다.